경기도가 600억 원 규모의 특조금을 걸고 지자체 간 정책 경쟁의 장을 열었습니다. 11개 시군이 최종 무대에 올랐고 대상을 수상한 곳엔 최대 100억 원이 돌아갔습니다. 그 현장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600억 원을 내걸고 연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0 경기 퍼스트. 공개 경쟁 최종 본선에 진출한 11개 시군은 예비 심사와 온라인 여론조사 그리고 본 심사를 거쳐 자웅을 겨뤘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각 지역 단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각 시군 단위의 행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규모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과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은 경기 수변 생태공원 재생 사업을 야심차게 내놓은 파주시가 거머졌습니다. 파주시는 운정호수공원의 수질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이 어우러진 테마파크를 조성해 생태와 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고 운영해가는 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에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일반 규모 부문 대상과 특조금 60억 원은 자율주행 기술과 안심기가 서비스를 통합한 셔틀버스를 심야 시간에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안양시의 경기 밤도깨비 안심 셔틀 도시 조성 사업에 돌아갔습니다. 경기 밤도깨비 안심 셔틀 도시 조성이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본 사업이 안전한 한양은 물론 나아가 새로운 경기를 만드는 데 기여드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규모 부문에선 하남시가 공유와 나눔 생활 SOC 경기 사업으로 최우수상과 함께 특조금 80억 원을 수상했고 화성시와 안성시가 우수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일반 부문에선 이천시와 의정부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평택시와 군포시가 우수상을, 수원시와 양주시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